자, 이제 제2편입니다. 제2편의 건축 설비인데, 내가 먼저 첫 시간에 건축 구조는 우리 인체로 말하면 뼈다귀와 같은 게 건축 구조고, 건축 설비, 요 2편의 건축 설비는 우리 인체로 말하면 신경계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지을 때 기둥 있고, 보도 있고, 지붕도 있고 하잖아요. 그 집을 원활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 물도 들어와야 될 거고, 배수도 있을 거고, 뜨거운 물 만들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관을 통해서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혈관과 같은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미리 좀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장 가서 시험을 보면 구조는 아리까리 이거 같기도 하고 저 같기도 하고 하는데, 설비는 답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문제는 못 풀고, 확실한 건 바로바로 풀고 답이 금방 나온다는 얘기야. 실제로 시험장 가보면 설비가 더 답을 쉽게 찾아진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페이지 328페이지에 보면 급수 설비 얘기가 나옵니다. 급수 설비가 나와 있고, 거기에 1절에 보면 기본 이론이 나와 있는데, 물 얘기가 나옵니다. 가로 1번에 보면 물의 중량과 부피가 나와 있고, 물의 성질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물의 중량이라는 건 물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죠. 부피는 아실 거고. 그러면 그 지문을 보자고요. 물의 질량과 부피는 압력과 온도에 따라 변하고, 같은 질량일 때 일기압 4도씨에서 가장 무겁고 부피가 최소이다. 그래서 네모 박스 안에 보면 물 1세제곱미터 무게는 1000kg. 이게 1톤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를 보세요. 내가 처음이니까 말로 그렇게 했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1세제곱미터라는 게, 1세제곱미터라는 게, 요게 1m, 요게 1m, 요게 1m. 해서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면 뭐다 1이잖아요. 근데 메타가 3개니까 1에 메타가 3개니까 1 세제곱미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물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그러면 이 물의 무게가 얼마가 되느냐면 1000 킬로그램이다 이런 얘기죠. 1000kg이라는 건 대략 예를 들면 우리 몸무게 100kg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강호동 100kg 넘어간다 그러죠. 100kg가 대충 알잖아요. 강호동이 한 100kg짜리가 10명 있으면 1000kg이잖아요. 그죠? 요게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인 물의 무게가 1000kg이다 이거야. 이걸 우리 톤이라는 표현도 들어봤을까요? 1톤 이런 표현을 써요. 1톤. 1톤. 똑같은 얘기다, 이거지. 근데 이 킬로그램은 무게의 단위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천 리터로도 표현해. 이 리터는 부피의 단위입니다. 이 소리는 천 킬로그램이 천 리터란 얘기인 거죠. 그러면 1킬로그램이 1리터란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단위가 같다, 이런 얘기죠. 나중에 계산 문제 보면 이게 같이 통용돼서 쓴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험에 연관이 있는 건, 여기 좀 보시면, 1세제곱미터의 물의 무게가 1000리터인데, 리터로 표현하면 숫자가 커져요. 그래서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서 시험 문제의 답이다. 돼. 그러면 이 리터를 갖다가 세제곱미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1000으로 나눠주면 되죠. 1000을 1000으로 하면 1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리터를 3제곱미터로 바꾸려면 1000으로 나눠주면 된다. 요 관계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거기서. 다만 이제 그 가로 1번에 물의 중량과 부피 지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물의 질량과 부피는 압력과 온도에 따라 변하고, 여기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제 갓 뒤에 이제 같은 질량일 때, 똑같은 질량일 때 일기압 4도씨에서 가장 무겁고 부피가 최소가 된다는 거.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데 여기 좀 볼래요?
내가 아까 이런 얘기 했죠. 모든 재료는 가벼울수록 단열과 방음이 잘 된다. 대신에 강도는 약하다. 오리털 파카. 오리털과 털 사이 공기층 있잖아요. 가볍잖아요. 대신에 강도는 약해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흡수율도 얘기한 거죠. 빈틈이 많으면, 빈틈이 많다는 얘기는 가볍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흡수율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거꾸로 얘기해보자고. 빈틈이 없으면, 빈틈이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꽉 찼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무거울 때가 부피가 최소일 때다, 이지. 부피가 제일 작을 때. 그럼 이렇게 해서 떠올리지. 두부 떠올려 보세요. 두부와 두부 사이에 빈틈이 있잖아요. 그죠? 부드럽게, 그죠? 빈틈이 없으면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일기압 4도씨에서 가장 무겁고 부피는 채소라는 거. 나중에 일기압이라는 개념을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야. 자세하게. 다만, 지금 이 순간은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근데 그 아래 가로 2번에 물의 성질이라는 게 나와요. 물의 성질이라는 거. 여기다가, 지금 이거는, 이게 뭐냐면, 중량과 부피와의 관계를 나타낸 거고, 두 번째는 물의 성질에 관한 건데, 자, 여기 넣어볼게요.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으로 바뀌면 최적이 9%가 증가가 된다.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으로 바뀌면 최적이 9% 증가된다. 집에 보면 냉장고에 얼음 만드는 기구 있잖아요. 사각형. 그죠? 물을 집어넣은 거 넣어놓고 내가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얼음 됐을 때 보면 더 커져 있어요. 그게 최적이 9%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 녹이면 또9%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내가 옛날에는 어렸을 땐 어떻게 깨달았냐면 우리 큰 누님이 선옥이에요. 둘째 누님이 선자, 제가 성길이, 우리 막내가 선미. 그런데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수요일 날 교통 접촉사고가 났어요. 내가 가고 있는 중에 뒤에서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사실 입원돼 있는데 수업 때문에 왔어요. 여기 링겔로 꼽은 자국도 있잖아요. 예, 목이 좀 아파가지고 목도 아마 여기 부항도 뜨고. 근데 우리 큰 누님하고 큰 맹이 오늘 병원에 입원실에 찾아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내가 외출증 끊어가지고 여기 나온 거예요. 사실 수업을 빵꾸 낼수 없어서.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무슨 얘기하려면 우리 큰 누님이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셨어요. 모래내 시장이라고 있어요. 저기 수색 가는 쪽에. 근데 시장에 장사하셨는데 옛날에 춥고 배고픈 시절에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제 큰 누나가 이제 집에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 선호가 항아리에 물 가득 차 있는데 물좀 빼놔라. 겨울철이 되면 물이 얼잖아요. 물이 얼면 체중이 9% 증가잖아. 항아리에 깨진다는 거야. 그때는 어머니가 시장 갔다 오셔서 그런 얘기예요. 너물 빼놓으라는데 물 앞에서 항아리 깨졌잖아. 이런 얘기 한걸 들었어. 왜 깨질까? 이런 고민이 생겼는데 내가 나중에 공부하고 보니까 물이, 0도씨 물이 얼음으로 바뀌면 체중이 9% 증가한다. 그래서 항아리에 깨진 걸 내가 경험을 해봤다는 거야. 이제 실제로 냉장고에 내가 아이스 커피를 아주 좋아합니다. 내 몸이 원래 사상 체질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한번더 나누는 게 팔체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막내 여동생이 굉장히 아파서 이 팔체질인데 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다음부터 우리 가족도 다그 체질 음식을 식사를 하는데 이제 한 2년 전부터 포기는 했지만 어쨌든 뭘 했냐면 나는 체질이 너무나 강화되는 거야. 우리 둘째 딸하고 나. 보양 필요 없대요. 다만 이제 도움될 건뭐 있지 않느냐. 비타민이나 그럴 때 필요 없대. 다만 에스프레소라는 게 있어요. 에스프레소라고 커피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찬걸 먹으라고 하더라고. 샤워는 약간 따뜻한 물로 하고. 찬걸 좋아하는데 아이스 커피를 많이 마셔요. 그럼 내가 냉동실 수지로 얼음을 빼서 아이스 커피를 타고, 카누라는 커피 아시죠? 타서 마시고, 넣어놓고 해서
항상 손실을 보는데 9%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런 예를 들은 이유는 머릿속에 넣고 싶어서 그런 거야. 또 4도씨 물이 100도씨 물로 바뀌면 체적이 4.3% 증가를 해요. 4도씨 물이 100도씨가 되면. 아까 조금 전에 물의 중량과 부피 얘기할 때 일기압 4도씨에서 부피가 제일 작고 무게는 가장 무겁다 이런 지문이 있었죠. 맞아요? 4도씨가 100도씨가 되면 체적이 4.3% 증가한다는 거야. 그러면 10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로 바뀌면 체적이 1700배 증가해요. 10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로 바뀌면 체적이 1700배 증가한다. 우리 증기난방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물을 가열을 해서 압력과 한 다음에 증기로 바꿔서 난방을 하는데 1700배 늘어나요. 이게 물의 성질인데 이것만 필요한 이 자체로 4도씨 물이 100도씨로 가열됐을 때 체적이 몇 프로 증가하는 4.3% 답. 건축 기사 시험에도 나왔어요. 나중에 급탕설비라는 게 나오는데 겨울철에 차가운 물로 머리 감거나 샤워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필요한 장소에 보내주는 게 급탕설비라는 건데 뜨겁게 물을 가열하려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배울 거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현열, 잠열이라는 걸 사실 배워요. 그 여러분 교재에 보면 나중에 이 뒤에 가보면 현열, 잠열이라는 게 언급이 될 거예요. 설비 뒤에 가서. 근데 미리 좀 여기다 요거랑 같이 설명하는 게 여러분도 좋으니까 여기다 표현해 보면 현열이라는 게 있고 잠열이라는 게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잠열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잠수함 아시죠? 잠수함이 물속에 가라앉으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열이에요. 이건 보이는 열이고. 근데 현열과 잠열은 이런 거예요. 현열은 온도 변화에 따라 출입하는 열입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 출입한다. 대신에 상태 변화는 없다. 자, 이제 요거랑 반대되는 게 잠열. 써놓고 이제 여기다 적용시켜 볼까요? 잠열은 반대, 요거랑. 상태 변화에 따라 출입하는 열이다. 대신에 온도 변화는 없다. 자, 설명해 볼게요. 요거부터. 온도 변화에 따라서 출입한다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온도가 4도씨에서 몇 도씨로 바뀌었어요? 100도씨로 바뀌었죠. 온도가 변화됐네요. 그죠? 대신에 상태 변화는 없다 그랬죠. 여기 보면 물이 그대로 물로 있네요. 그죠? 맞아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현열이라고 한다는 거지. 현열. 이해할 수 있나요? 이 현열은 어디서 쓰냐? 이 현열은 나중에 온수 난방에서 온수를 이용해서 난방할 때 쓰는 게 현열을 이용하는 거다. 그럼 요번에는 잠열을 보자고요. 잠열이요. 잠열은 상태 변화에 따라서 출입하는 열이다. 대신에 온도 변화는 없다. 여기 보자고요. 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증기로 바뀌었잖아요. 상태가 바뀌었네요. 대신에 온도 변화는 없죠. 이 100도씨가 그대로 100도씨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잠열이라고 한다. 잠열. 이게 잠열이다. 이 잠열은 어디 쓰냐? 증기 난방에서 이 잠열이라는 걸 써요. 그러면 이제 현열 잠열이 뭔지 감은 잡았어요. 그럼 이제 요거 하나 더 보자는 거지. 요거요. 물이 얼음으로 바뀌었죠. 상태가 바뀌었어요. 그죠? 상태 변화에 따라 출입하는 열이잖아요. 그죠? 대신 온도 변화 없죠? 온도는 똑같이
영도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잠열이잖아요. 맞습니까? 이거랑 똑같잖아요. 잠열은 잠열인데 이걸 갖다가 여기 물이 얼음으로 바뀌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응축 잠열이라 그래. 응축 잠열. 또 이러면 어지러워지는데 하나만 더 얘기해 보자고. 모든 물질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기체, 액체, 고체. 예를 들어 기체는 아시잖아요. 수증기. 액체는 물, 기름 이런 거. 고체는 얼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단어가 나와. 액체가 기체로 바뀌려면 어떻게 하면 바뀌죠? 돈 주면 바뀌나요? 액체를 기체로 바꾸려면 기화열이라는 게 필요해. 기화열. 그럼 거꾸로 기체가 액체로 되려면 액화열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액체가 고체로 바뀌려면 응고열이라는 게 필요해요. 고체가 액체로 바뀌려면 융해열이라는 게 필요해요. 중학교 때 한 번쯤 들어봤는데 몰라도 좋아. 지금 이 순간 우리 이제 알면 되는 거니까. 내가 그런 얘기야. 남자는 군대 갔다 하면 다 잊어버리고 여자는 애 낳으면 다 잊어버린다. 정상인 거야.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 거고. 그다음에 또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 또는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걸 승화열이라고 해요. 내가 중학교 때, 내가 서강대학교 앞에 광성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아이스크림 통에 하드통이죠. 드라이 아이스 봐라. 고체인데 그게 기체로 바뀌지 않느냐.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을 거야. 고체가 기체로, 기체가 고체로. 그럼 여기 좀 볼래요? 여기 지금 보면, 물이 얼음으로 바뀌었잖아요. 물이 얼음이잖아요. 맞아요? 물이 얼음, 물이 얼음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액체가 물이잖아요. 얼음이 고체죠. 물이 얼음으로 바뀌었다. 응고잖아요. 그죠? 그건 응축잠열이라고 한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갔지만 이거 거꾸로 이렇게 갔다가 얼음에서 물로 가면 얼음에서 물로 갔잖아요. 융해잠열이 되겠죠. 이해할 수 있나요? 지금 이거 애우라는 거 아니야. 이건 중요치다. 나는 나온 김에 같이 설명한 거야. 요두 가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잠열은 잠열인데 물이 증기로 증발됐다라고 표현하잖아. 그래서 증발 잠열이라고 하고 또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었죠.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 기화열이잖아요. 그래서 기화 잠열 이런 표현도 써요. 지금 애우서는 안 된다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래요. 애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잘 그냥 보는 거야. 보고 뒤져도 모르잖아요. 또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동영상 볼수 있겠지만 시간 되는데 수시로 보는 거야. 직장 생활하고 할 일이 있고 집에 가서 할 일이 있고 다 바빠. 안 바쁜 사람이 뭐 있어요? 나도 강의만 하는 줄 알아요. 온 것에 지금도 요번 말일까지는 꼭 공모책 완성시켜줘야 되는데 아직 다 못했어. 병원에서 내가 원고 쓰고 있어요. 지금도 힘을 줄때 목이 좀 아픈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쁜 와중에 틈새 시간을 이용하라는 거야. 대충 하루 일과를 한번 보세요. 대충 버린 시간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지, 우리가.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 시간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학회가. 내가 다른 건 책임 못 져도 시설기라는 원하는 만큼 점수 맞춰줄 수 있어요. 이런 거다. 그러면 이제, 혈혈 잠열하고 물의 성질하고 같이 이제, 융합되는 걸 어느 정도 알았고, 이제 그 아래, 박스 02번에 보면 압력 얘기가 나오죠. 표준 대기압이라는 게 나와요. 지문을 보면 그 지방의 고도와 날씨 등에 따라 변하는 국소 대기압과 해수면에서 국소 대기압의 평균값을 표준 대기압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아래 보면 1ATM, 이게 1기압을 뜻하는 거야. 이제 여기다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요.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내가 손가락으로 내 볼테기를 찔러야. 그럼 내 볼테기에 압력을 가했다. 하중을 가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압력에 보면 여러 가지 압력이 있는데, 여기다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가 바다입니다. 물이에요, 물. 여기가 바다고 여기는 육지예요, 육지. 이건 뒷동산. 꼴짝이 이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이게 지구를 갖다가 동그랗지만 너무 크니까 평면을 표현한 거예요. 그 여기에 공기가 있는 층이 있겠죠. 공기가 있는 층을 대기권이라 그래, 대기권. 뭐 오존층도 있고 여러 가지 층이 있잖아요. 성층권도 있고.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압력이 있겠죠. 공기의 압력.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압력이 또 있을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압력도 있을 거고요. 에베레스트산의 압력도 여기도 있을 거다 이거지. 그럼 다 다르잖아요. 그죠? 조금씩 다 달라요. 그걸 갖다 우리가 국소 대기압이라고 하는 거야. 국소, 작은 일부분의 압력이다, 이거지. 또는 국소 대기압이라고도 하고, 국지 대기압,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럼 다 틀릴 거 아니야. 그래서 표준 대기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표준 대기압. 그럼 표준 대기압이 1 ATM으로 표현되는데, 표준 대기압이 뭐냐? 다 다르잖아. 나라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요게 해수면. 바다 해자에 물 숫자야. 바다, 물의 표면이다. 이거지. 여기서 여기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표준 대기압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걸 1ATM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랬을 때 요거를 갖다가 1ATM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김에, 어차피 한 김에 여기다가 요런 얘기도 좀 해보자고요. 이런 물통이 있어요. 물통이 있고 여기에다가 통을 이렇게 놨어요. 플라스크라고 하는데, 그 여기다가 수은을 이렇게 담갔어요. 이 안에 수은이 있어요. 수은. 수은. 그럼 요 플라스크를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으면, 거꾸로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세워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공기가 있는 대기권이니까 공기압이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 있던 수은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지. 수은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 우리가 수은 주 이런 얘기를, 이 주자가 기둥 주자, 수은의 높이 이런 거야. 1ATM 표준 기압일 때 여기 높이는 수은 주는 얼마냐면 760mm AQ. 돼요. 이 정도 올라간다는 거야. 센치라면 76센치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라 그랬어? 수, 은, 주. 수은의 높이다 이거지. 그러면 요번엔 수주가 있어. 수주는 뭐냐? 물 숫자야. 기둥 숫자고. 이 안에 물을 넣었어. 물을 넣고 이렇게 당겨보니까 수주는 얼마 정도 올라가냐면 10.332 메타
아, 이건 HG.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 HG. 수은이니까 HG고 이건 아쿠아야. 이렇게. 아쿠아가 뭐냐면 우리 물에서 신는 신발을 아쿠아 슈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메타 아쿠아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물을 갖다 화학 기호로 H2O로도 표현을 해요. 10.33이 H2O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요 높이가. 여기 올라가는 높이가. 그럼 요번에는 이건 수주잖아. 요번엔 압력. 수압으로 표현해 보면 101.325 킬로파스칼 정도 올라가는 거, 압력으로 따지면. 이걸 내가 그냥 애우려고 그러면 안 애우지고 강의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강의 한 30년 했는데 자연적으로 암기되는 거야. 이걸 애우라는 뜻도 아니고 다만 내가 원하는 건, 아, 표준 대기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국지 대기압, 국소 대기압은 다 틀으니까 기준을 세울 수가 없다, 나라마다. 그래서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압력을 표준 대기압이라고 하는데 그걸 1ATM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수은으로 하면 수은주가 760mm Hg다. 그 다음에 수주, 물의 높이는 10.332m 정도. 약 10.3m 정도 된다는 거지. 이거는 101.32요, 킬로파스칼 정도 된다는 거야. 그럼 다만 이걸 애우라는 건 아니고, 아, 표준 대기압이 바로 1ATM을 얘기를 한다. 요 정도까지만 일단.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래서 그 표준 대기압에 보면 1ATM 해놓고 그 둘째 줄에 보면 10.3323 메타 아쿠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약 10m라고 생각하시면 돼, 쉽게 해서. 이제 이걸 더 쉽게 또그 아래 나올 거야. 760mm Hg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수은주. 그다음에 101.3에 이게 압력을 얘기하는 거죠. 수압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지. 이해했나요? 그렇다는 거 이제 그 아래 가로 2번 수압과 수도 이게 더 중요해, 이제. 시험하고 연관 있는 거고요. 수압과 수도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죠. 여기다가 자,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아, 기억하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들어만 보는 거야. 수압과 수도인데 이 수압은 물의 압력을 얘기라고. 이 수도는 이게 물 수자의 머리 두자에 물의 높이 이런 뜻인 겁니다. 결론만 내릴 거야. 이런 용기가 있어요.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이만큼 담겨져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근데 이 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물끝이 이렇게 조금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물끝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성. 점성은 달라붙는 성질이에요, 끈적끈적한 성능. 점성 때문에 그렇다. 좀 이따 이게 필요해서 내가 미리는 거고, 지금 수압과 수도에서는 이 물은 항상 그 닿는 면에 대해서 항상 수직으로 압력이 작용을 해야. 물은 항상 그 닿는 면에서 수직으로 압력이 작용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가 1m일 때,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은 옛날에는 공학용 단위는 0.1 킬로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 이게 압력의 단위였어요. 공학용 단위로. 근데 지금 이걸 안 써요. 지금 뭐 쓰냐면 그냥 들어만 보세요. 나중에 할 거예요. SI 단위라는 게 있는데 SI 단위가 뭐냐면 이게 국제 표준 단위라는 거, 국제 표준 단위인데, 이 국제 표준 단위는 우리 나라마다 단위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수입 수출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로 치수를 통일하자. 그게
국제 표준 단위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지금 이거 안 쓴다는 거지. 뭐 쓰냐, 이제 이런 거 써요. M, P, A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메가. 여기 써 볼게요. 메가 파스칼이라고 읽어요. 메가 파스칼. 그러면 요거요. 여기 보자고요. 길이를 압력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바꾸려면 나누기 10 하면 됐어요. 1을 10으로 나누면 0.1 나오잖아요. 또 메가 파스칼로 바꾸려면 요걸 갖다가 메가 파스칼로 하면 0.01 메가 파스칼 이렇게 나와요. 메가 파스칼로 바꾸면. 그러면 요 킬로그램 포 제곱 센치를 메가 파스칼로 바꾸려면 이거 역시 나누기 10 해주면, 이거 10으로 나누면 0.01 나오잖아요. 그죠? 거꾸로 메가 파스칼을 킬로그램 포 제곱 센치로 바꾸려면 곱하기 10 하면 돼요. 곱하기 10 한다는 게 소수점 하나 이동하는 거니까. 또 여기서 킬로그램 포 제곱 센치를 길이로 바꾸려면 곱하기 10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이거 안 쓰인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거 쓰인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여기서 메가파스칼로 바로 가려면 여기 10, 10이니까 나누기 100 하는 거야. 1에다가 나누기 100 하면 소수점 2개 이동하는 거야. 소수점 2개 이동하니까 1에서 하나, 둘 가니까 0.0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메가파스칼을 메타로 바꾸려면 곱하기 100 하면 돼요. 곱하기 100 한다는 게 소수점 2개 이동하니까 1 나온다 이런 얘기인 거지. 이거다, 결론은. 이게 수학과 수도의 관계다. 요것만 알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거 아니면 이거 쓴다 이거지. 왜 그러면 이 소리 합니까? 길이를 메가파스칼 압력의 단위로 바꾸는 수가 있고, 압력을 길이로 바꾸는 경우가 생겨, 나중에 계산식에. 그래서 곱하기 100, 나누기 100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결론은. 그래서 거기에 그 수학과 수도를 보시면 수압은 수면으로부터 깊이에 비례함으로 수압의 경우 수면으로부터의 깊이를 압력 대신에 사용하는데 이것을 수두라고 한다. 그래서 그 아래 넴버스에 수압 0.1 메가파스칼은 수두 10m다 이런 얘기인 거지. 여기 한번 볼까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1m일 때 0.0이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10m라고 하면 10m면 요 소점 하나 이동하면 되네. 0.1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이거다 똑같이. 이거 하나 알면 다 해결된 거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제 그 옆에 지가 보면 마찰 손실 수두라는 게 나옵니다. 마찰 손실 수두요. 여기다가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고요.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일단 여름 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쓸 거예요. 마찰 손실 수두라는 게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 앞에 관내 이런 게 들어가요. 관내 마찰 손실 수두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먼저 예를 들어보면 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배관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요만큼의 물이 담겨져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여기다가 100이라는 힘을 이렇게 가했더니만 이론적으로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물이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돼. 실제로 100이라는 힘을 가하고 물이 이동할 게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실제로 100이라는 힘을 가하면 물이 여기까지 안 가더라는 거야. 한이 정도까지밖에 물이 안 가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됐다라는 거야. 왜 요만큼의 에너지 손실이 생겼느냐? 점성.
조금 아까 점성이라는 게 있죠. 달라붙는다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100이라는 힘을 가하면 물이 이동하면서 이 물이 관표 면적에 자꾸만 달라붙으려고 해. 가고자 하는 힘이 반대적인 힘이죠. 또 여기 보시면 마찰력이야. 내가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밀면 잘 밀려야. 손바닥을 대고 밀면 잘안 밀려야. 왜 그러냐면 마찰력 때문에 그런데 손가락보단 손바닥이 면적이 넓으니까 마찰이 커서 안 밀린다는 거야. 물론 거칠기에도 비례해요. 그러면 마찰력. 여기서 100이라는 힘을 가하면 물이 이동하면서 이 관표 면적에서 마찰력이 발생돼요. 가고자 하는 힘의 반대적인 힘이에요. 그다음에 중력. 내가 이거야. 이게 중력이죠. 위에서 아래로 만유인력, 사과 떨어지는 얘기.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수직으로 된 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물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반대로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만큼의 에너지 손실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관내 마찰 손실 수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나요? 이제 공식이래. 이 마찰 손실 수두 공식 이걸 H라고 하는데 공식이 H는 기후만 보면 어지러워하는데 사실 이게 더 간편한 거야. 말로 쓰려면 굉장히 길어진 걸 줄여서 쓴다는 거지. H는 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E G분의 V의 제곱 이런 식이 있어. 여러분 책에 그대로 다 넣어놨어. 기호도 거기 다 내가 넣어놨죠. 그죠? 이제 보자고요. 적느냐고 설명을 놓칠까 봐 내가 다 넣어놓은 건데 요 F는 손실 계수라는 건데 손실 계수.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시험에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몇번 나왔어요. 근데 계산식은 딱한번 나왔고 대부분이 말장난으로 시험에 나왔다. 말장난으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강관. 강관은 스틸, 쇠로 만든 관을 강관이라 그래. 이거는 손실 계수가 0.02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뭐라는 것만 알면 돼. 손실 계수라는 거. 그다음에 요 D는 관경. 관경 관의 지름 이런 뜻이에요. 요 L은 관의 길이. 관의 길이. 그다음에 요 G는 중력 가속도. 중학교 때 중력 가속도라는 소리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이게 9.8 메타 퍼 세크. 세크는 초당 세크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V는 유속 물의 속도 이런 거야.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요거 보세요. 요 F는 여기다 할게요. 숫자 10하고 1분의 10은 똑같은 거잖아. 맞아요? 그럼 요건 1분의 F하고도 똑같은 거야. 여기 분수, 여기 점이 곱하기에요, 곱하기. 내가, 아, 이 교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생각 하나도 안 해. 내가 학교에서 강의도 하지만, 대학 강의도 하지만, 학원 강의도 하는데, 강의할 때, 제일 내가 생각할 때 못하는 사람 기준으로 잡아서 강의를 해요. 저 친구 붙이면 다른 사람 다 붙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실기 같은 건축산업기사 실기 같은 경우는 설계도면 그리는 거야. 내가 서울 전체 학기자 100%를 다 붙여본 적이 있어요. 레전드라고 내가 그래요. 그 정도로. 그래서 다른 생각 갖지 말아라. 가장 기초서부터 내가 아는 제일 기초라고 설명한다. 혹시 그걸 또 모르면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돼요. 교수실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나 언제든지 앞으로도 공부하면서 교수님 이거 저 못해요.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기 부평에서 강의할 때야. 부평 중앙에서. 남자분이었는데, 교수님, 저 사실 산소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내려서. 매일 30분씩 일찍만 몇 번만 알아. 내가 이 우리 교재에 나온 산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몇번 했더니 나중엔 날라다녀. 그 친구 결국 저 주택관리사 합격했고, 관리소장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좀이라도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르니까 여기 온거 아니야. 모르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자식들 셋 있어요. 뭐 자식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나름 잘 키웠어요. 초등학교 교사도 있고 의대 다니는 애도 있고 애들이. 근데 항상 강조했던 건 정직이고 모르는 건 언제든지 물어봐라. 나도 물어봐요, 우리 애들한테. 이거 어떡하니? 자, 어쨌든 간에, 자, 다시 갑니다. 1분의 F, 1분의 F하고 똑같다. 이건 곱하기라 그랬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거야. 근데 요거, 이게 한마디로 분자입니다. 이 분자에 있는 것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비례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 분모에 있는 것들은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반비례한다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비례의 반대다 이런 뜻이야. 반비례라는 뜻은. 그러면 예를 들어 분자 값이 커지면 숫자가 커지는 거잖아. 분자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면 결과 값이 예측 값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리자. 무슨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십니까? 결론만 내려주세요라고 하면 습관이에요. 우리 애들을 내가 셋다 가르쳐봤거든요. 수학 특히. 아빠, 물어본 것만 좀 가르쳐주세요. 내 새끼니까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 주변까지 다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래. 물어보면 가르쳐달라고. 우리 큰딸이 그랬거든. 공부 제일 못했어요, 셋 중에. 둘째 딸은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밤을 새더라도, 나도 그래요. 지금도 할수 있으면 밤을 새더라도 하지. 그래서 교대 갔어요. 근데 교대 전국 어디든지 교대 가려면 전국 전교 1, 2등을 해야 돼요. 막내는 의대 다니고 있는데 본과 이제 1학년인데 의대 가려면 전국 1%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도.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새끼니까. 나 여러분들은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 새끼니까 내가 합격할 때까지 책임져서 가르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말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와요. 다음 관내 마찰 손실도에 수두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첫째, 1번 손실 계수에 비례한다 맞잖아요, 그죠? 광경에 반비례한다, 관의 길이에 비례한다, 중력 가속도에 반비례한다, 유속에 비례한다. 이게 거짓말이죠. 여기 보면 유속에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 장르에 거의 나왔다. 됐을 거고 이제 그 아래 보면 일반 사항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일반 사항은 맨 처음에 수질이라는 게 나오죠. 수질. 물의 경도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개요를 보려고 합니다. 개요. 경도란 물 속에 녹아 있는 칼슘, 마그네슘 등의 염류의 양을 탄산칼슘의 농도로 환산하여 표시한 것이다. 그다음에 그 아래 가로 2번에 탄산칼슘의 함유량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극연수, 연수, 적수, 경수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거는 경수라는 거예요. 경수. 경수에 보면 칼슘, 마그네슘, 탄산칼슘 등 강물질의 함유량이 비교적 많이 포함된 천연수로 경도가 110ppm 이상인 물이다. 이걸 눈여겨 보란 얘기는 뭐냐면 여기 좀 볼래요? 그냥 들어만 보세요. 보일러라는 소리는 들어봤죠, 단어. 보일러다가 이 경수라는 물을 보일러 수를 집어넣으면 보일러 안에 스케일이라는 게 많이 있게 찌꺼기가. 그러면 찌꺼기가 많이 끼면 열 전도율이 떨어져요. 열 전도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효율도 저하되고 연료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명도 짧아지고 이런 결과가 벌어져요. 그래서 경수는 보일러수로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 자체 경수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뜻인 거야. 그 아래 정수법이 있는데, 나중에 이거 기본서에 가서 자세히 다 설명할 겁니다. 정수법은 물을 깨끗이 만드는 걸 정수라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쯤에 그랬어요. 내가, 나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는데 초등학교 때 기억이 안 나고, 내가 광성 중학교를 다녔는데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라 그러죠. 깨끗한 물을 떠놓고 지금 우리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 됐지만 그때는 어머니 불교 믿으셨거든요.
정원수를 새벽에 빌더라고. 들어보니까 자식 잘 되라고 비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 내가 부모님 말씀 무조건 들어요. 그리고 집, 학교, 도서관. 그렇게 하면 생활을 했어요. 외아들이었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어머니의 그 마음을 보면 딴 데 못 간다 이런 얘기야.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건 정한수. 그 정수라는 건 깨끗한 물이다 이런 얘기야. 안 잊어버리겠죠. 정수법이 보면 채수, 물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침전,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폭기, 여기 좀 볼래요? 물 속에는 철 성분이 있어요. 우리 철광석 이런 소리 들어봤네요. 돌 안에 철 성분이 있는 거야. 그걸 용광로에 녹여서 여러 가지 철을 녹여서 만드는데 이 철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 보면 장기에 껴서 병을 일으켜요. 이 산화 철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물을 갖다 공기 중에 물방울 튀기면 이 공기 중엔 탄산가스라는 게 있어요. 결합돼서 응고돼요. 그래서 이걸 걸러내요. 이게 폭기라는 게 물을 갖다 공기하고 접촉해서 물 속의 철 성분을 서로 응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여과라는 거야. 여과는 걸러낸다는 거죠. 그리고서 어떻게 살균. 우리 멸균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마셔야 되잖아. 그죠? 살균 해야 될 거다 이거지. 그리고 급수한다. 가정집이나 사무실로 급수한다. 이런 얘기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할 거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급수 방식 얘기가 나와요. 급수 방식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물을 받아 먹는 방식이에요. 내가 그림만 그려서 간단히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재 330페이지예요. 330페이지에 급수 방식은 물을 받아 먹는 방식인데 크게 수도 직결 방식이라는 게 있고 고가 탱크 방식이라는 게 있고 압력 탱크 방식이라는 게 있고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오지선다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다음 중 급수 방식의 종류가 아닌 거 뭐냐 네 가지는 엉뚱 하나 넣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거 요 고가 탱크 방식하고 압력 탱크 방식이 특징이 서로 반대다. 그래서 시험 문제 지겹게 많이 나옵니다. 근래까지도 꼭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넣어서 간단히 언급할 거야. 여기 보시면 이 수도 직결 방식은요. 소규모 건물에 쓰는 건데 소규모 건물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도로가 있고요. 건물이 이렇게 있다. 1층, 2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 본관이라는 게 있어요. 관으로 되어 있는데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주철이고 재료는. 그러면 수원지에서 아까 조금 전 페이지에 우리가 정수 과정에 보면 채수, 침전, 폭기, 여과, 살균, 급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수도 본관으로 그 물을 깨끗이 한 다음에 각 가정집으로 급수할 거 아니야 사무실로. 수도 본관이라는 거. 이게 수도 본관이라는 거야. 연결해서 물을 보내주면 이 수도 본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수도꼭지 배관을 연결하고 수도꼭지 설치하는 거야.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와요. 왜?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채수, 침전, 폭기, 여과, 살균, 급수한 다음에 압력을 보내줘요. 그 압력이 약 1.75MPa 나중에 써줄 거고 간다. 물이 아래에서 위로 공급되니까 상향 공급 방식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건물 쓴다. 그럼 고가 탱크 방식은 대규모 건물인데
여기에 수도 본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복되니까 한 글자만 쓸게요. 수도 본관이 있으면 여기 지하층이죠. 지하에 저수 탱크라는 게 있어요. 이 명칭이 저수 탱크는 이게 우리 높낮이 할때 고저 그러잖아요. 낮은 곳에 있는 물 탱크 이런 거야. 그러면 수도 본관에 구멍을 뚫어서 저수 탱크에 물을 채워요. 그리고 요 옆에 보면 펌프가 있어요. 요게 양수 펌프라는 거야. 이 양자가 한자로 들어올 양, 끌어올 양자입니다. 물을 끌어올린다. 그래서 요 저수 탱크에 있는 구멍을 내 가지고 양수 펌프로 물을 끌어올립니다. 이 양수 펌프고 요 옥상에 보면 물 탱크가 있어요. 그러면 요 양수 펌프에서 이 저수 탱크에 있는 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양수관을 통해서 이 양수 펌프니까 이게 양수관이에요. 옥상 탱크에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옥상 탱크에서 구멍을 뚫어서 수도꼭지를 연결해요. 그러면 이게 중력이죠.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물이 급수가 돼요. 이게 고가 탱크 방식이라는 건데 이 고가 탱크 방식을 옥상에 물 탱크가 있다 그래서 옥상 탱크 방식 이렇게도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압력 탱크 방식이라는 거야. 이거 보면 고가 탱크 방식보다 훨씬 크다라는 걸알수 있죠. 높다라는 거. 잊지 말라고 일부러 이렇게 그리는 거야. 여기에 이제 수도 본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저수 탱크라는 게 있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물 탱크. 구멍을 뚫어서 저수 탱크에 물을 채우죠. 그다음에 요 옆에 보면 압력 탱크라는 게 있어요. 요게 압력 탱크다. 그럼 저수 탱크에 구멍을 뚫어서 양수 펌프로 물을 옮겨야 되는데 요게 보면 이제 양수 펌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저수 탱크에서 양수 펌프를 통해서 압력 탱크에 물을 채웁니다. 그러면 요 압력 탱크에서 구멍을 배관을 뚫어서 수도꼭지를 설치해요. 그러면 낮은 곳에서 물을 쓸 때는 압력을 조금만 가해도 되지만 높은 데서 물을 쓰는 압력을 많이 가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이 지역에 물이 필요했다. 그럼 요만큼의 물을 갖다 올려 보냈어요. 물을 올려 보내면 여기 물이 빠져나가면 그 압력이 떨어졌겠죠. 맞아요? 그럼 물을 또 집어넣으려면 요거에 물이 빠진 만큼 물을 채우든지 아니면 공기 압력을 가해줘야 물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공기 압축기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컴프레셔라는 거야. 우리 쭈쭈바 아시나요? 요즘 탱크라는 것 있는데 빨아먹다가 조금 남으면 잘안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입으로 바람을 후 불어넣죠. 그럼 나오잖아요. 빠삐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게 압력 탱크 방식인데 이거는 줄였을까요? 수도 직결식이나 고가 탱크식으로 할수 없을 때, 수도 직결식이나 고가 탱크 방식으로 할수 없을 때, 또는 국부적으로라는 얘기는 어느 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국부적으로. 필요 이상의 물의 압력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이것처럼 중력에 의해서 이런 일반적인 압력 갖고는 안 돼. 이 부분이 압력이 아주 커야 돼. 이럴 때 쓴다는 거야. 그다음에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은 요 미리 그냥 빼버리고 부스터 방식이라고도 하고 요 없다는 뜻이 영어로 리스라는 거야. 리스. 그래서 탱크 리스 방식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미리 얘기하면 주택 단지나 공장 단지 이런 곳에 사용되는데 여기다 그려볼 거야.
여기 똑같이 이게 수도 본관입니다. 지하에 저수 탱크가 있어요. 수도 본관에 구멍을 뚫어서 저수 탱크에 물을 채우고요. 요 옆에 양수 펌프가 있어요. 이게 양수 펌프입니다. 저수 탱크에서 양수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고 요 양수 펌프에서 바로 물을 공급을 해요. 근데 이게 왜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이냐? 여기 보세요. 이 고가 탱크는 저수 탱크 말고 고가 탱크라는 또 다른 물 탱크가 있어요. 이 압력 탱크도 저수 탱크 말고 또 다른 물 탱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수 탱크밖에 없잖아요. 또 다른 물 탱크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 이해할 수 있겠죠? 없다는 뜻이 리스니까 탱크리스 방식. 또는 그냥 부스터 방식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세부적인 것도 따로 배우게 될 거고, 이제 그 아래. 밸브라는 게 나와 있죠. 밸브가 나와 있는데 공기 빼기 밸브라는 거야. 목적이 굴곡부 배관 속에 공기를 제거하고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굴곡부 상단부, 방열기 상단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쯤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가 공기 빼기 밸브. 배관을 설치하다 보면 이렇게 배관이 꺾여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배관이 이렇게 가는데 자, 물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물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공기도 같이 지나가요. 근데 공기는 물보다 가볍죠. 이게 굴곡부가 있으면 공기가 여기 이렇게 차요. 그럼 물이 잘 통과가 잘안될 거다 이런 얘기죠. 고혈압이라는 거 알죠? 혈관 구멍이 이물질이 껴가지고 구멍이 좁아지면 피 압력이 높아져. 이게 고혈압이야. 내가 고혈압이 없었는데 교통사고 나서 병원 갔더니 긴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압력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146인가 또 나오더라고. 93에. 원래는 130 이하로 나와야 좋거든요. 어쨌든 간에 구멍이 좁아지니까 피가 가야 되니까 압력이 높아진 고혈압이다. 그처럼 이 배관 안에 구멍이 넓어야 잘 들어갈 때 좁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굴곡부에다 이렇게 공기 빼기 밸브를 둬서 여기로 이 공기를 싹 빼버리면 물이 잘 지나갈 거다 이거지. 굴곡부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방열기가 난방 설비에 가서 자세히 얘기했지만 복기관이 있고 증기 주관이 있고 방열기 라디에타가 이렇게 있죠. 방열기는 열을 방출하는 기기. 라디에타라고 하는데 이 뜨거운 증기가 바로 보일러로 들어 저 방열기 들어오면 모든 물질은 뜨거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하니까 늘어나서 줄었다면 이임새가 풀려요. 그래서 요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를 니플이라고 하고 여기 뜨거운 증기가 바로 안 들어오고 여기다가 엘보를 두개 이상 써서 연결한 스위블 이임이라는 건 나중에 자세히 할게요. 여기 방열기 입구에 방열기 밸브, 출구에 방열기 트랩이라는 걸 둬요. 그래서 이 속에 뜨거운 증기가 돌아다니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 증기 난방이고 온수가 돌아다니면서 열을 방출하면 온수 난방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방열기 안에 증기 난방이다라면 증기가 꽉 차야 많은 열을 방출할 수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공기가 찼다 이거야. 그러면 공기가 찬 만큼 방열기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반 나눠서 위에 상부 아래 하부인데 요 상부에다가 공기 빼기 밸브라는 걸 설치해서 공기를 빼줘야 된다 이거지. 어쨌든 상부에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에 공기 빼기 밸브는 얘기됐고 이제 지수 밸브라는 게 나오죠. 지문을 볼 거야. 설치 목적이 국부적 단수로 인한 단수가 끊을 단자, 물이 끊어졌다는 거죠. 급수계통의 수량 및 수압 조정을 위해 설치한다. 배관계통의 수리를 위해 설치하고.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사용 밸브는 슬로스 밸브는 유치에 대한 마찰 정의 가장 작고 수압과 수량을 조절하며 유로를 개폐하는 것에 사용한다. 일명 게이트 밸브라고 한다. 여기 좀 한번 볼래요? 지수 밸브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계단이 이렇게 가다 보면 도로를 떠올려도 돼요. 도로가 두 갈래 길로 갈라지죠. 배관도 갈라지는 곳이 생길 거라는 거지. 이런 지역을 우리가 분기점이라 그래. 분기점. 갈라지는 곳. 그러면 이 분기점에다가 지수밸브라는 걸 설치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지수밸브라는 걸 설치를 하는 거야. 만약 이쪽에 배관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잠궈버리고 고친 다음에 열면 되죠. 맞아요? 여기도 또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 분기점에 설치하는 게 지수밸브라는 거고, 이 지수밸브로 많이 쓰이는 게 게이트밸브라는 걸 많이 쓴다는 거예요. 게이트밸브. 이 게이트밸브가 그 앞에 나왔던 슬루스밸브라는 거죠. 마찰정이 가장 작으니까. 내가 지금 시간에 쫓겨서 이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지가 보면 수리 교체를 위해서 플랜지 유니언 이런 게 나오죠. 여기다가 이제 요거는 지워도 되겠죠. 요쪽에 자, 여기 좀 한번 볼래요? 여기다가 수리 교체를 위한다는 게 뭐냐면 플랜지라는 게 있고 유니온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플랜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누구나 바쁘고 누구나 다 힘든데 그래도 시험날은 다가오고요. 근데 이게 우리 셋째 요번에 그 다시 이제 병원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학교로 갔는데 3학년서부터 2학년서부터는 병원 앞에서 따로 배우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방학 동안 그한 달도 제대로 안 되지만 와서 푹 쉬기만 했어요. 근데 부모 마음에 답답하더라고. 영어라든가 중국어 좀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아빠 마음엔 쉬고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 그런 거죠. 목표가 없으면 걔들이 정말 바쁘더라고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등학생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날 시험도 보고 늘 퀴즈를 본다 그러더라고. 의대도 그만큼 힘든 거니까.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목표가 없으면 배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관리소장 되겠다는 목표가 있잖아요. 정해졌고 그다음에 습관이잖아요. 피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지각결석 안 하고 와서 들어간 거야. 그러면 원하는 점수를 얻을 거다 이러는 거지. 당연히 관리소장이 될 거고. 내가 이 소리 하는 이유는 그래요. 이거 장기전이잖아요. 시험이 7월 달에 있을 거예요. 매년 7월 달에 있으니까. 보통 둘째 주에 있고, 토요일 날. 하다 보면 휩쓸리고, 뭔 일이 있다 해서 빠지다 보면 결국 학교권이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보세요. 플랜지는 두 개의 간을 맞부닥치고 여기를 서로 이렇게 잡으면 거야.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서 쳐다보면. 요 배관이 이렇게 있고요. 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서로 맞부닥쳐 놓고 여기를 갖다 이렇게 잡으면 거야. 이걸 플랜지라고 합니다. 유니온은 두 개의 간을 맞부닥쳐 놓고 겉에를 이렇게 감싸지는 거야. 이게 유니온인데 이 플랜지는 이렇게 두 선이 있어요. 유니온은 세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관의 지름이, 요 관의 지름이 50mm 이상일 때. 이건 관의 지름이 50mm 미만일 때 쓴다는 거야. 여기 좀 볼래요? 이거 일직선으로 연결돼 있죠. 맞나요? 이게 일직선이잖아요. 직관으로 연결된 곳에 풀어가지고 수리 교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수리 교체라고 나오고 그런 얘기 하는 거다. 그 아래 이제 수격 작용이야. 본문 내용 가서 별표할 거고 곱하기 100까지도 관계없는 내용인데 여기 좀 결론만 여기다가 내릴게요.
여기다가 습격 작용이라는 거. 영어로는 워러 해머링이라 그래야. 물이 때린다는 건데, 해머가. 여기 좀 보세요. 개념만 잡을까요? 배관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의 다 끝났어요. 배관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여기다가 배관을 설치해서 꽉 막아버렸어요. 물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는데 딱 막으면 물이 정지하겠죠. 정지하면서 이 물이 요 배관이나 밸브를 때려요. 배관이나 밸브 때리면 그럭그럭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걸 습격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습격작용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고 방지법이 있어요. 둘다 많이 시험에 언급되는데, 자, 원인은 이런 거죠. 말로 할까요? 밸브나, 요게, 밸브는 양을 조절하는 거야. 조금 지나가게 하든 많이 지나가게 하든 차단하는 거야.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밸브나 기타 수전율을 급격히 열거나 닫으면, 수도꼭지를 급격히 열거나 닫으면, 이런 뜻이 똑같은 거야. 닫으면, 물이 닫았다, 꽉 닫았다. 그럼 물이 정지하겠죠. 정지하면서 배관이나 밸브를 때려서 그럭그럭 소리가 나는 걸 우리가 습격작용이라고 한다. 물이 밸브나 기타 수전율을 급격히 열거나 닫으면 물이 일시적으로 정지함으로 발생한다. 정지한다 하니까 때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압력이 높아졌다는 거지. 막았으니까 이 안에 압력이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앞에다가 공기실을 둬서 압력을 빼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습격작용이 안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교재로 가보면요. 짐을 봅니다. 급수관 내 유속의 흐름을 급정지시키거나 정지된 물을 갑자기 흘려보낼 때 관내 압력파가 생겨 수압의 상승과 함께 배관을 망치로 치는 듯한 소음이 발생한다. 이 현상을 습격작용이라 한다. 원인은 플러시 밸브나 수전율을 급격히 열거나 닫을 때 관경이 작을수록 일어나시고 관내 유속이 빠를수록 배관의 굴곡과 많을수록 방지 대책은 제일 좋은 방법이 동그라미 4번에 수전유 가까이 공기실을 설치한다. 그 위에 이제 1번부터 수전유를 등을 개피하는 시간을 느리게 하고 관경을 크게 하고 유속을 가능한 느리게 하고 굴곡 배관을 가능한 작게. 지금 시간 때문에 내가 빠르겠지만 나중에 자세히 할 거다. 다만 이 습격장이 중요하다라는 것만 일단 오늘 알고 있으면 좋겠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걸 끝내도록 하자고요. 애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